24일 61차 21시 54분입니다. 금일 새벽 일찍 5시 반부터 출발해서 저녁 8시까지 거의 중간 휴식도 되게 짧게 짧게 가지면서 먹는 것도 최대한 체력을 안배하려고 잘 챙겨 먹으면서 운행을 했는데요. 나름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야간 운행 10km밖에 운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대한 땡겨야 내일 운행이 편하고 내일 빨리 희종이 형을 만나서 어떻게 뭔가 선택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최대한 당겨서 거의 49km를 운행했습니다. 근데 해놓고 보니까 그래봐야 어제 거 10km 합치니까 60km, 30km 온 꼴밖에 안 되네요. 역시 그 작은 차이가 되게 크게 느껴집니다. 막판에는 사실 44km, 45km 지점에서 그냥 사이트 구축하고 일찍 쉬려고 했는데요. 모기들이 워낙 달라들여갖고 거의 쫓겨나듯이 도망쳐서 여기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너무 힘이 없어서 막판에는 또 그냥 빨리 희종이 형 텐트가 나타나길 바랐는데 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멀리 갔길래 멈추고 싶어갖고 거기서 근데 나타나질 않았네요. 그래서 결국은 50km까지 갔고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찍 출발하니까 확실히 여유도 있고 좋긴 한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마모스에서 그냥 하루 쉴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너무 걱정이 돼서 운행 거리가 점점 짧아지면서 평균 운행 거리가 이제 오늘 2달째인데 1400약 30km 정도 3분의 1을 왔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2배를 더하면 120일인데 그렇게 되면은 절대 안 되죠. 여기서 운행을 더 땡겨서 일단 내일 희종이 형 만나면 얘기를 좀 해서 제 운행 거리를 조금 늘리고 출발 시간을 땡기는 거를 한번 건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사실 이렇게 혼자 운행한 지 이제 거의 일주일째인 것 같은데, 저는 혼자가 편한 것 같네요. 뭔가 신경 쓸 것도 없고. 여태까지 결정을 어차피 제가 다 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고, 근데 그 결정에 이제 희종이 형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이 이제 조금 더 해야 할 일이 많고 부담이 됐었는데 오히려 혼자서 결정을 하고 뭐 쉬고 싶을 때 쉬고 하고 싶을 때 하고 뭐 하니까 사실 제 부분 문제만 아니면은 얘기를 하고 헤어지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내일 만나서 일찍 최대한 일찍 만나서 한 점심 한 2, 3시쯤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23km에서 24km 정도 가면 되니까요. 가서 또 추후 운행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별 생각 없이 마냥 걸었네요. 오늘 자야겠습니다. 꼭 밤. 참, 내일도 4시에 일어날 거예요. 안녕.